엉덩이가 무려 세 개! 어? 으야. 시체가 흐르는 계곡. 보통 50분 걸린다고? 아, 이게 클리어 한, 그니까 이 한 스테이지만 클리어해서 엔딩이면 내가 이 악물고 하겠는데. 이렇게 한 7번을 더 깨야 된다는 거잖아. 고양아. 이놈 새끼가 날 이끌었지! 아이템이 없는데? 잠겨있다. 아이템이 없어. 열쇠? 진짜 더럽게 시끄럽게 뛴다. 문이 있었나 근데? 아, 아까 잠겨져 있는 문 하나 있었지. 아, 뭐야, 사람 머리인 줄 알았네, 아씨. 일단 지금은 아무리 봐도 스토리 구간인 것 같고, 뭐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아니, 너무 어두워서 뭐가 보여야 말이지. 그냥 갈까? 어, 근데 여기에서 내려가면 돌이킬 수가 없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몸을 비벼가지고, 어? 오. 자, 다시 회수. 그럼 어두운 곳을 다시 한번 보자. 돌아가서 뭐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잖아. 뭐 이런 데라거나 그냥 벽이었네요. 뭐 이런 데라거나 없어요. 없네요. 어? 여기 계속 뭔가 길이 있어. 길이 없어요. 길이 이, 없네. 아, 뭐 있는 줄 알았더니. 아, 뭐야? 없네. 아니,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 사람을 말이야. 어?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네. 쓰레기 똥겜 수준. 이런 데에다가 목각 인형 하나 딱 숨겨 놨으면 우리도 기분 좋고 쟤네도 기분 좋고 모두 모두 기분 좋아지는 좋은 히든 아닙니까? 이거 아, 이제 내려가면 게임 시작일라나? 아닌가? 으악. 저기에 왜 문이 있지? 체크포인트.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아, 굳게 닫혀있다? 뭐 이제 라이터도 없이 플레이해야 돼? 완전 지하 깊은 곳으로 떨어졌는데. 어디 이렇게 사람의 흔적이 있을까? 어? 계단이 있어. 잠겨있네?
아우씨, 집기 힘들어. 없어요. 아니 졸라 쓰잘데기 없이 이런 길은 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벽으로 막아 놓든가. 아무것도 없잖아. 아, 자꾸 사람 실망시킬래? 여기 한 곳만 표시해 놓고. 지나갔다. 이 레버는 근데 무슨 레버이고? 어? 아까 그 잠겨져 있던 그문인가? 이 밑에? 이리 오고 있는 거야 쟤? 어, 이거 꼼짝없이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건가? 아니 근데 잠겨있는데? 어 미친? 이거 어떡하지? 아까 잠겨있다가 아니라 굳게 닫혀있다고 했던 그 문이 열렸나? 다시 온다. 잘 숨어보자. 어, 저기 열려있네. 봉쇄죠? 오지마. 이게 지금 보니까 계속 똑같은 그림자 복도 챕터 1에 그 맵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냥 몬스터들만 많이 나오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챕터가 진행됨에 따라서 맵이 크게 바뀌네요? 진행 방식도 되게 다르고. 난 이런 게임인지 몰랐어. 어? 나 폭죽도 없는데? 아, 저 미친놈이 레버 뒤에서 쳐오르고 있네, 저 씨. 지도 아는 거야. 저기가 필요한 곳이라는 걸. 여기서 우는 척하고 있으면 플레임이 오겠지. 맨날 쳐 울어봐라. 내가 그쪽으로 가나. 아 여기가 지금 물살이어서 못 가는 건가? 어? 아니네? 갈 수는 있네? 어? 못 가네. 야 못 가.
달리면 물살을 해치고 조금은 갈 수 있는데 스태미나가 다 달면 못 가. 그러면은 저기가 진행 루드라는 건가? 어째 바보가 되셨죠? 저기 무조건 가야 되나 보네. 저 물살을 뚫으려면 장화가 필요해. 장화. 안녕? 안녕? 여기에 장화 아니면 폭죽이 있을 거야. 레버를 내리면은 물살이 없어지겠지. 진정하세요. 쟤 내가 봤을 땐 내가 보여. 농락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고 제 얼굴이 없어요? 아 가면을 쓰고 있구나. 저 위로 던질 수 있나? 아 그냥 이리로 던지자. 아니 군뱅이를 삶아드셨나? 왜 그렇게 천천히 가세요? 에? 제 발자국 소리 들으면 미친년처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큰 소리에 이렇게 기어가신다고? 좋아하세요. 물이 없어졌지? 응, 역시나. 이거 되게 사람 얼굴 옆모습처럼 생겼다. 그죠? 이거 코, 이거 입, 이거 턱, 대머리. 근데 가까이서 보면 걍 노을이네. 열쇠다. 열쇠가 선반 위에 덜렁 있으면 좀 눈에 안 띈다. 너무 어둡지 않아? 없어요. 없어요. 에? 막다른 길인데? 뭐지? 잠겨져 있는 문이 있었나, 우리가? 어디가 잠겨 있었더라. 맨 처음 철문? 아, 이거구나. 아무것도 없고. 낙댐이 있어?
갓겜이네. 생각할수록 갓겜이네. 알아볼수록 갓겜이요. 아씨, 다리야. 아, 다리 아프니까 앉아서 해야지. 어, 주인공 다리는 아픈지 안 아픈지 안 중요하고 내 다리가 아픈 거였어. 체크 포인트다. 그럼 곧 죽는다는 얘기? 응? 아, 이제 게임 시작이네. 마시기, 마시기. 여기 숨을 수 있는 장소. 왜 또 깜빡거려? 딸랑아, 나 여기 있다. 어, 얘 생각보다 불이 깜빡거리는 그 범위가 넓구나. 아, 그러면은 불이 막 깜빡거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쫄 필요가 없네. 내가 좀 라이터부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저게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네. 아니 불빛이 없어서 완전 코앞에 벽에 붙어도 뭐가 보이질 않네. 이거 폭포 소리 때문에 내 발자국 소리 안 들리지 않았다? 기다려. 아, 잠겨 있어. 왜 소리가 왼쪽으로 들리지? 이리 오나? 어, 야, 왜 이리로 와? 어? 이런 싸가지가 나를 능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이가 나쁜데? 너 나 보이지? 아, 왜 다시 오는 것 같지? 안녕하세요. 응? 응? 저 미친놈이 간다. 열쇠 챙길 거 다 챙겼고. 이리 오나? 이리 오네? 어, 근데 인식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네? 돌아갔니?
들킬 것 같은데? 와, 안 들켰다. 와. 그. 설마 이리로 오고 있어요, 쟤? 잠깐만. 어, 뭔가 이상한데? 왜 방울 소리가 뭐야? 어? 와, 귀신도 낙대면 봤나보다.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안 쫓아오네. 와, 살았다. 마셔라, 마셔라, 마셔. 포션 더 없니? 어슬렁, 어슬렁. 너무 어두운데? 어? 내가 이거 발광석을 너무 막 버리고 왔네. 세 개밖에 없네.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물속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에? 뭐야? 뭐야, 저 사람 시체야? 물이 차 있어서 나아갈 수 없다. 사람이 죽어 있어. 체크포인트. 확인점. 뭔 소리냐 이거? 나 왜 돌을 놨는데 집을 수가 없니? 어, 집었다. 깜짝이야. 어? 이게 아닌. 어? 다시 줍기. 줍기. 야, 이 미친 새끼. 설마 일이 올라오진 않겠지? 이 위에서 지나다니네? 저 어떻게 생긴 거야? 저번부터 쟤 어떻게 생겼는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팔다리가 짱 많네. 문어인가? 왜 길이 내려오고 있어요? 어? 근데 쟤 저기 낑겨서 나랑 만날 일 없는 거 아냐? 어? 좋다. 개꿀? 제대로 낑긴 거 같은데 쟤? 저건 뭐지? 어? 쟤 포스터가 있네? 야, 그럼 저기를 내가 다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나 몰라. 나중에 생각하고. 길 올려주면 알아서 다시 움직이겠지.
목축은 큰 소리를 내며 배회자의 주의를 끌 수 있다. 언투포기엔 위험하지만 사실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다. 그 밖에도 잠겨져 있는 방에 던져 넣어서 배회자가 그 문을 부수게 하면 잠긴 방을 손쉽게 들어갈 수도 있어. 오! 그러고 보니까 문을 다 부셨던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위험한 벌레를 쫓아낼 수도 있다. 아, 그 가면벌레? 폭죽을 잘 사용한다면 탐색을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좋아요. 어? 저기로 한 번에 못 가겠지? 여긴 점프가 없으니까. 잠겨있네. 그냥 언제까지 저러고 해서 계속 저러고 있는 거 보고 있으니까 좀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 대놓고 보니까 진짜 좀 징그럽게 생겼다. 아니, 아니 또 잘못 썼네. 아니 발광석 이씨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주웠다 버렸다 하려면은 계속 인벤토리를 옮겨줘야 돼. 오? 야 피를 60이나 채워주는 미친 회복력의 포션이 있는데? 레벨을 당겼으니까 아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려있겠지? 가 아니라 저게 다시 올라가는 냅쇼? 엥? 잠깐만 내가 지금 뭘 본거지? 쟤 왜 공중에 떠있냐? 물음표? 아니 그리고 이게 다리가 올라가버리면 뭐 어떻게 해? 그럼 여기가 열려? 아니잖아. 아니 내가 열쇠를 뭐 놓쳤나? 아 보지만 말고 꺼내달라고. 내가 왜? 어? 제가 껴있으면은 진행이 안 돼요? 왜? 아, 폭죽으로 던져서 제가 문을 부수게 해야 되는구나. 아까 쪽지 읽은 걸 토대로 봤을 때. 큰일 났네요. 다시 죽고 나서 체크포인트 불러서 해볼까? 아, 꼈네. 이거 제대로 꼈네. 어, 여기선 또 고정인데? 얘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얼굴 달달달 떠는 모습이 보기가 좋구나. 쟤 나보고 움직인다 지금. 그지? 어? 다시 올라가는데? 날 보고 반응한 게 아니라 그냥 다리가 올라가서 같이 올라가지는 거. 아니 몰라 뒤져. 어? 뭐야 안 빠지네? 큰일 났다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아, 오바야. 어, 이거 어떡하지? 레버를 키자마자 타보자고? 안 다질 것 같긴 한데, 일단. 멀리서. 훗! 어, 나도 탔다. 쟤 같이 올라가지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진행이 되는 걸까? 비밀길로? 엉덩이 가 무려 세 개! 아니 놀래라 이씨 나
난리야. 어이, 길이 있네? 엥? 비밀길이, 어? 오, 비밀길이 있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근데 저 문을 부수지 못하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네. 이게 뭐지? 계단이 있네. Nope. 어? 어, 넘어왔다. 야, 넘어와지네. 문 굳이 부수지 않아도. 됐다, 됐다. 어? Nope. 아이씨, 또 잠겨있네. 이런 쓰레기 게임. 야, 아까 옆에 숨겨져 있던 레버가 이 다리 위아래 내릴 수 있는 레버가 아니야? 내가 아까 레버 봤던 거 무시하고 지나쳤던 게. 아이, 왜 넌 자꾸 난리야. 깜짝깜짝 놀래키고 있어, 이씨. 이게 뭘 할 수 있냐고. 이 레버를 당기면 저쪽 문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레버. 어? 이 레버를 당기니까 왜 물이 쏟아져 내려와? 어? 이러면 여기 물이 빠지나? 변화가 없는데? 아, 아까 그 시체방! 아, 오케이, 오케이. 나 너무 즐겜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당연한 거 아니야? 몬스터가 낑겼는데 이거보다 즐거운 게 어딨어, 공포게임 중에서. 어? 나 쫓아오는 몬스터가 낑겼는데 다시 없을 기회라고? 좋아요, 여기. 아까 시체 있던 곳인데. 어? 으아! 뭐야 저게? 아, 물소리. 시체는 사라졌고 어머리같이 생긴 겁나 거대한 지렁이가 있는데요? 어? 여기 거울이 있는데 사용이 안 되고. 지금 거의 HP 풀이니까. 어! 랜턴이다. 달릴 수 있는 패시브 아이템. 저 지렁이가 좀 많이 아파요? 그럼 안 맞으면 되지. 아, 이렇게 해보니까 더 무섭다, 복도가. 그 배터리 닿는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느리네? 검은 손이 시체를 끌고 갔어. 난 시체가 일어날 줄 알았더니 시체를 가져갔어요. 그 뭐 보이지 않는 황금 손 머시깽이 그건가? 비명소리는 마치 야동을 보다가 엄마에게 들킨 나와 같은 비명소리. 정말 정말 무서운 상황이로군. 이게 뭔 개소리야? 이거 왜 길이 여러 갈래냐? 보신 것 같은데?
15 캐비닛 모드를 획득했습니다. 캐비닛 모드? 뭐야? 이거 지나갈 때는 불을 꺼두자. 빨리빨리 다니자, 빨리빨리. 아, 체크 포인트다. 여기 가면이 있는데. 어? 어, 나 낑김. 열쇠를 먹었으니까 아까 잠겨있던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아니 비명소리 무슨 일이야? 어, 아유 나 떨어질 뻔했어. 아, 너무 가까이 있으면 HP가 같이 나는구나. 아, HP 관리해야 되겠다. 엄청 가까이 붙을 때까지 일부러 시간 끌어서 발동시켰는데. 야, 쟤 진짜 미쳤나봐. 왜 저래? 언제 왔어? 아, 이 물속에서는 얘가 이동속도가 똑같구나. 나는 느려지는데, 와. 아우, 깜짝이야. 아우, 무서워. 에? 자, 이제 다 알았죠? 이거부터 먹고. 오, 배터리도 풀로 다시 찼네. 야, 체크포인트 개꿀이다. 야, 엉덩이 한번 찰지게. 이렇게 한번 때려주고 갑시다. 아, 아유, 야, 나 스페이스 잘 못 쓰겠어. 어, 뭐야? 에? 멀리서 찍으면 빨리 풀려요. 그럼 HP 감소하는 거 감안하고? 감안하고 그냥 바로 찍어버리고 튈까? 아, 이거 그냥 마주보면 피가 나네. 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 비명소리 좀 웃기지 않아요? 얼마나 빛이 세면은 딱 찍힐 때 호! 호! 예스 베이비! 이런 소리가 나냐고. 온다 온다. 난 비명소리 들을 때마다 웃겨. 아, 이 감정, 아, 이 무서운 상황을 집중해야 되는데 찍을 때마다 호우! 예! 빠라! 이런 느낌이어서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라식 했는데 마치 플래시 터진 사람 마냥. 자,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어? 길 막았네? 막았어. 된 건가? 아, 그만 좀 비명 질러. 내려가? 내려간다? 아! My legs! 이렇게 계단 있다. 솔직히 무섭다기보다 시끄럽다고? 난 무서워. 난 졸라 무서워. 너네는 솔직히 별로 안 무섭겠지만, 보고만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난 무서워. 솔직히 내가 그 하는 그 비명소리에 어? 뭐야? 이건 뭐 갈 수가 없겠는데? 분위기를 좀 환기시켜보려고. 너희들 조금이라도 재밌게 보라고 한 얘기지만 난 무서워. 아직 난 좀 무서워. 문이 곱게 닫혀있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아, 저 군뱅이들을 폭죽으로 내쫓을 수 있다고요. 이거라 먹어라. 그런데 어? 뭐야? 아, 나 폭죽 모자란 으깍. 어? 그냥 꼭 아, 됐다. 아, 그렇게 아프진 않네. 생각보다. 어? 야, 잠깐만. 나 레버 내렸는데? 레버 내렸다고! 빨리. 왜 문이 또 닫혀있을까요? 선생님? 아니,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열고 닫으면은 안 열리죠? 아직 저럴 수가 있구나. 아, 또 잠겨있네. 이거 돌아갈 수 있는 거야?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며.
아, 여기에서 빙글빙글 돌아서 다시 가야 되는구나. 야, 오반데. 아, 정면으로 보지만 않으면 데미지 안 입네? 자, 받아라. 눌러! 이문? 할만해, 할만해. 이제 약간 이 챕터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느낌이 싹 오죠? 안 온다고요? 큰일 났네.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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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시간이 멈췄어. 헹? 살기는 여길 못 올라오나? 도마레. 소레 이조. 지카즈크나. 와, 풀 더빙까지? 당신이 구해 준 건가? だが最初に言っておく。君と慣れ合うつもりはない。君に聞きたいことがあっただけだ。 뭐지? このライターに見覚えは? 엥? 내가 흘린 라이터? 할아버지의 유품이야. 돌려줘. 아, 그 라이터가 아, 할아버지의 유품이었구나. なるほどな. 어, 얘도 가면을 썼네. 어, 이제 더빙이 안 돼 있어요. 일종의 저주다. 그녀를 만나게 되면 금방 알게 될 거야. 그녀? 그녀는 냉혹하고 잔인한 괴물이야. 이곳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녀밖에 없을 거다. 평소에는 길이 닫혀 있어서 만날 수 없지만 너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쓰이테고이. 쓰이테고이. 어? 고고기다! 아닌데? 왜 초록색으로 빛나지? 고곡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아 뭐야, 얘 거지네. 아이템 하나도 없어. 어, 카메라. 아 뭐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파밍이 안 되네? 아니 나 HP도 없는데 포션 좀 마시게 해주지? 저기요? 가장 안쪽 방에서 그녀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출구가 어딘지 물어보려 직접 가겠다면 말리진 않겠다. 이거 이 정도면은 더빙을 다 했는데 버그로 안 들리는 수준 아니에요? 무슨 더빙이 이렇게 뜨문뜨문데요? 그녀에 대해 알고 싶다면 저기 있는 종이를 주지. 남아있는 건 그것뿐이다. 다른 페이지는 여기저기 흩어져 버려서 말이지. 그 수정도 가져가도 좋아. 내 힘을 불어넣어뒀어. 고맙군. 너는 대체... 누가 또 카메라 썼나보다. 저 가면을 쓰지 않은 괴물은 널 쫓고 있어. 다른 배회자와는 차원이 다른 정체모를 놈이야. 예? 왜 한 시간이나 걸렸지? 오히려 이 챕터가 더 짧게 느껴졌는데 이게 더 오래 걸렸네. 이래서 스토리가 중요하다 말입니다.
일단 오늘은 너무 피곤함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계속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마치도록 하죠. 녹화 종료.